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기 여러분들 저기 페이지, 70페이지부터 저기 국제우편 전까지 좀 누락이 됐다고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프라인 수업이랑 같이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좀 진도에서 제가 좀 미스를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수업 준비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먼저 그럼 여러분들 저기 70페이지 우편 물류 파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우편 물류 파트가 자 특히 출제 기출 문제를 쭉 보면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 70페이지 보시면, 자, 우편 물류, 자, 우체국, 물류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고, 우편물의 처리 과정 관련돼서, 자, 어떤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나왔듯이, 뭐, 이게 다시 뭐,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한번 쭉, 그렇게 여러분들, 뭐, 빈칸을 좀 넣든지 해서,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편물의 일반 취급은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 어떤 전반적인 처리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우편물을 갖다가 뭐, 우체통에 넣든지 아니면 우체국 창고에서 접수를 할 때부터 그것이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우리 표로 그려놓은 게 바로 우리 우편물의 처리 과정이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송인이 우체국에서 뭐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우체통에 뭐 투함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자, 우리 우체국에 접수를 하면 여러분들 소인 도장을 찍어주고 그 접수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 알맞게 뭐 분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투함을 하면 여러분들 뭐그 우리 집배원 아저씨께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또 정리를 하고 또 소인이 안된 부분은 소인을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인을 찍는 순간에 어느, 이제 뭐예요? 이제 발송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운송을 하고 또 필요한 분류들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알맞게끔 교환하고, 그리고 운송 마지막에 구분하고 나중에 우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전부 암기하기보다는 그 기출문제 정도 여러분들처럼 이런 식으로 빈칸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 저 새벽까지도 계속 저기 그 문제집 작업을 계속 하면서 그 이번에 그 기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저 4년치를 여태껏 그냥 기출 문제 있는 걸 그냥 눈으로만 보다가 정말 이번 개정판에 맞춰가지고 저 개정판에서 그 기출 문제가 그 개정판을 기준으로 해서 좀 해설을 좀 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예전 어떤 혼자 보시면 그 빠진 부분이 어떻게 빠졌는데 이게 답이 왜 이렇게 되는지라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 헷갈리기 쉽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오프라인 수업하실 때 어떤 분이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개정판에 맞게끔 기출문제 좀 해설도 좀 그렇게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작업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능력이 부족한 제가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쨌든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그렇게 좀 봤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냥 설명할 때보다는 또 해설을 달다 보니까 좀더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꼼꼼하게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더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수업에 그 우리 온라인 수업에 그렇게 좀 체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혹시 그좀 제가 언급을 못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언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편물의 어떤 처리 과정을 여러분들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발송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송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발송, 도착, 구분 작업이 끝난 우편물은, 자, 운송 방법 지정서에 지정된 운송편으로 발송하는데, 이때 발송 순서는, 자, 여러분들, 당연히 가장 빨리 이제 도착해야 되는 어떤 특급 우편물, 그다음 일반 등기 우편물, 일반 우편물 순서로 발송한다라는 거.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 발송할 때, 자, 운송 확인서, 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하고 교환해서 발송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을 하고, 우편물은 자 형태별로 분류해서 해당 우편 상자에 담는다. 다만 우편물 자그 양이 적을 경우에는 형태별로 묶어서 운송용기 공명표는 혼지에 표시된 공명표를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 부가 취급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자, 부가 취급 우편물은, 자, 운송용기에 담을 때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참관, 자, 이거 체크를 할게요. 참관하여 우편물류 취급 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송달증과
현품 수량을 대조한 후 확인한 후 발송한다. 다만 관리 작업이 끝난 후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부가 취급 우편물 송달증은 자 어디에다가 자 전산으로 송부한다라는 거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덮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봉함을 하고 난 다음에 발송을 해라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자 우리 당일 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리 언제까지 도착이 되죠? 예. 접수한 날 그 20시까지잖아요. 그래서 공개 특급 우편 자료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자 이런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운반차에 우편물 적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이것이 막 섞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섞이지 않게 잘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운송용기에 적재를 한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는 자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제일 먼저 자 일반 소포, 등기 소포,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중개 우편물 순서로 담는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물건 있잖아요. 소포. 부터 먼저 담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소포부터 먼저 담고 그다음 등기 소포, 그다음에 일반 통상, 그리고 등기 통상, 그리고 중개 우편물. 자, 요 순서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일반 소포, 등기 소포, 일반 통상, 일반 등기, 중개 우편물. 암기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때요? 가볍고 약한 것보다는 자, 무겁고 튼튼한 걸 아래다 두고 소포 같은 경우 위에는 가볍고 또 뭐 약한 거, 취약한 소포를 위에다가 적재한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죠. 그래야지 우편물의 어떤 파손이 덜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편물의 교환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배달을 그냥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냥 어떤 같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묶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배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편물을 교환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실게. 자, 72페이지 우편물의 운송인데요. 자, 우편물을 발송국께서 도착국까지 운반하는 것을 운송이라고 한다. 그렇죠. 뭐 발송에서 도착까지 뭐 차량 차량이든 뭐 항공이든 기차든 뭐 그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가 운송이라고 한다. 자, 운송할 우편 물량이 많아서 고속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으로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다음 순위를 적용하자. 자, 요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 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부터 할게요. 그래서 먼저 그렇죠. 당일 특급 우편물 그리고 EMS 우편물. 자, 요게 바로 1순위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익일 특급 우편물. 익일 특급 우편물. 그다음 등기 소포. 뭐 택배, 뭐 택배랑 소포 우편물 차이 아시죠? 자, 방문 접수를 하느냐,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느냐 그런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등기 통상 우편물 그리고 국제 항공 우편물. 자, 이렇게 이게 2순위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3순위가 일반 소포, 그 다음 일반 통상, 그리고 국제 선편. 자, 항공이 아니라 선편입니다. 그래서 국제 항공 우편물 같은 경우는 2순위고, 그 다음 국제 선편 우편물 같은 경우는 3순위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순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2순위와 3순위를 자 구분하시면 됩니다. 1순위는 당연히 가장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국제 특급 그리고 EMS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순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자 국제 항공 우편 이게 2순위고 국제 선편 우편은 3순위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자 2순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포 통상 우편물 둘 다 어떤 경우? 자 등기 그다음 익일 이길, 이길 특급, 등기 소포, 등기 통상, 그리고 국제 항공. 자, 암기되시죠? 그 3순위 같은 경우는, 자,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반 소포, 일반 통상, 그리고 국제 선편. 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시죠? 한 번씩 여러분들 1순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1순위 같은 경우는, 자, 당일 특급, EMS. 다음 2순위 같은 경우는 이길 특급, 그 다음 등기 소포, 등기 일반 통상, 등기 통상, 그 다음, 국제 항공, 3순위 같은 경우는, 자, 국제 선편, 그리고 일반 소포, 일반 통상,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운송의 종류는 뭐 어려운 거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오프라인 모의고사 때도 뭐 요걸 갖다 출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운송 관련해서는 그냥 이런 임시 운송하고 그 특별 운송 그거 차이만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기 운송이야 여러분들 뭐 딱 정기적으로 딱 시간이 정해졌던 그런 정기적으로 그렇게 뭐 배달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이동 정기 운송이라면 임시 운송 같은 경우는 자 물량에 따라 정기 운송편 이외의 방법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임시 운송이고 자 특별 운송 같은 경우는 자 좀 체크를 할게요. 특별 운송이라는 것은 자 우편물이 갑자기
폭주를 하든지 아니면 교통이 너무 좀 뭐 불편, 교통이 뭐 체증이 심하든지 어떤 식으로 아니면 교통 장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운송을 할 수 없을 때, 자,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서 뭐요, 전세 차량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운송 수단 편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요걸 갖다 우리가 특별 운송이다라는 거. 자, 요거 임시 운송이 아니라 이런 특별 운송이라는 거.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줄 끊고 여기다가 임시 운송 X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편물 정시 송달이 가능하도록 최선편.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운송하고. 자, 중요합니다. 운송료는 이런 거는 어떻게 사후에 정산하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 운송 같은 경우 여러분 운송료 사후에 정산하고, 그리고 뭐 교통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물량이 폭주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특별 운송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실 게, 자, 우편물 배달인데요. 자, 우편물 배달 파트도 저기 기출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집배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우체통에 투입된 우편물을 지정한 시간에 수집을 하고 우편물에 표기된 자, 수취인의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 서비스를 우리가 집배라고 하는데, 자, 우편 배달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자, 우편 집중국에서 여러분들, 우편물을 모은 다음에 이제 각지로 보내겠죠. 각지로 보낸 다음에, 그리고 모은 다음에 거기서 또 채집을 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것이 한번 잘못되거나 해서 반송해야 될 경우는 다시 반대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우편물 배달의 원칙. 자,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기출 꼼꼼하게 보니까 여러분들 배달의 일반 원칙 요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기출 문제 질문 나왔습니다. 1번,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당연한데, 자, 중요합니다. 두 명 이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에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배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 우리 배달의 어떤 의무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명 중에 한 명한테 그냥 수취인이 두 명 이상 이름이 써 있다? 그럼 한 명한테 배달해주면 끝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우편 사산번호 기재했다? 그러면 사산번호 기재했다는 것은 거기에 해달라는 거죠.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편 사산에다가 배달하는 게 기본적인 일반 원칙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급 과정을 기록한 우편물, 그 가평 태평기 우리 등기잖아요.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해라? 그냥 주지 말고 정당한 수령인으로부터 자 그것을 건네주고 우리가 뭘 받습니까?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해라. 뭐 이게 서명이라는 게 뭐 전자 서명도 가능하고 요즘 보통 보면 전자 서명 많이 받잖아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주면, 저희가 이제, 카드에 사인하듯이 그렇게 사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달해야 된다. 자, 특히 2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십시오. 2번, 4번 정도는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우편물 배달 기준 관련해가지고, 자, 시 소재지상 총괄 우체국의 일반 우편물의 배달은, 자,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배달한다라는 거. 자, 요거는 요 자체가 그냥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우편물 배달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양이 많으니까 이런 배달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어디예요? 시 소재지상 어떤 총괄 우체국의 일반 우편물 배달 관련해가지고, 자, 요거는 우편물 도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다음 날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집배국에서 일반 우편물은 어떻게 한다? 자, 오전에 도착했다? 그러면 오전에 도착했으면 여러분들 기타 집배국이니까 여러분들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전에 도착하면 그냥 그날 오후에 그냥 배달하는 거고, 만약 오후에 도착했다 그러면 자, 오후에 도착했는데 뭐 그 당일에 배달해 주기 힘드니까 그 다음 날 배달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전에 도착했지만 물량이 많아서 당일 배달할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음 날까지 배달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배 순례 구분기 설치국은 자 관할 우체국장이 일반 우편물 배달 기한일 범위 내에서 집배 순례 구분기 효율성을 감안해서 그냥 운영하자라는 거. 그냥 이거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둥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시 소재지 이상의 어떤 총괄 우체국의 일반 우편물의 배달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해라? 다음날 배달해준다라는 거, 우체국 도착한 날 순으로 구분하고, 다음날 배달해준다. 그리고 기타는 오전에 왔다? 그럼 오후에. 그리고 오후에 왔다? 그럼 그 다음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자, 배달의 우선순위 돼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자, 배달. 우리 어떻게 해라? 제일 먼저, 빨리 가야 되는 것부터 먼저 배달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서 발송을 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는 엄청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체한다는 것은, 자, 이게 뭐, 다, 뭐, EMS 특급 우편을 보내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야 되는 건 빨리 보내야 되는 건 여기서도 빨리 보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배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순위 같은 경우는, 자,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 우리 등기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특급, 그래서 국제항공 우편물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제1순위다. 그 다음에 2순위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일반 통상 우편물 자 이것보다는 자 좀 뭐 물론 빨리 배달하면 좋지만 이것보다는 좀 차순위에 그렇게 배달을 해준다. 그리고 3순위는 1, 2순위 이외 우편물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편물 중에 한 번에 배달하지 못하고 잔량이 있다,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다음 편에 이제 우선, 그러니까 이제 최우선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배달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우편법 시행령 제43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도 좀,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좀 같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요 조문도 한번 같이 한번 뒤쪽에 조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 조문 내용을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기 보다는, 자, 요 기본 내용을 보고, 조문 내용이, 아, 요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 복습 차원에서 그냥 보시는 게 도움이 더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출을 뭐 정리하다 보니까, 그 조문 관련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막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오고. 그리고, 뭐, 선택적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있었던 제도,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 그 당시 출제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 교재 하나만으로는 좀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과거에 어떤 우정구에서 제공했던 그런 책을 갖다가 제가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구분을 했더니 뭐 이렇게 한 게 뭐 우리 수험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두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조문이 자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조문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자 근데 완전히 조문만을 위해서 그렇게 따로 공부하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제가 그때 요 시험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 요 진도를 다 나가고 우리 복습 차원에서 우리 조문까지 확인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빨리 진도를 나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참 수험 준비하시고 계획 짜고 지금 계획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무튼 저도 뭐 계속 핑계 같지만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기 이번 주 같은 경우 이번 강의부터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최대한 많이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염 푸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거 좀 어쨌든 그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보시면 배달의 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 건물 내 일괄 배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보세요. 동일 건축물이나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한 우체물은 그 건축물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문 요걸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이 조문인데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자 우리 동일 건축물 자매 구내 수취인에게 자 배달할 우편물 자 우리 보면 물론 이제 동일 어떤 건물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직접 배달해 주는 게 뭐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어떻게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나 구내의 어떤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뭐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자 관리사무소 문이 닫혔다. 그러면 옆에 있던 관리인에게 그렇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리사무소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뭐 배달 갔다가 뭐 반송 처리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요 세 예를 든 뭐 관리사무소나 접수처 관리인에게 누구에게 주더라도 이것은 자 배달 의무를 수행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동일 건물 내 일괄 배달은 관리사무소나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한 군데 배달하면 배달 임무는 완수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 등이 만약에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아무도 없다. 이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자 일반 우편물은 그냥 우편함에 배달하고 자 이거 중요한 게 자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자 우편함이라는 것은 조그만하잖아요. 거기에 넣을 수 없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는 자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아 그런 거 뭐 큰 거 뭐 우리 소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 우리 동일 건물 내 어떤
배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접수처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인에게 배달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세 개조차 없다.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냥 수취함, 그냥 사삼, 그냥 수취함에 그냥 우편 수취함에다가 넣어두면 되겠지만 그 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경우는 어때요? 그렇다고 뭐 어디 아무데나 둬서는 안 되고 어때요? 정당한 수취인에게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달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포, 뭐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소포, 대형, 다량의 우편물과 뭐 부가 취급 우편물,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자 여기까지 다 그렇죠. 당연하죠. 요거는 여러분들 자 부가 취급 우편물 그리고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직접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직접 전달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우편함에 우편물에 어떤 사삼 교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사삼, 우편 사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삼이라는 게 뭐에 대해 있습니까? 자, 우리 어릴 때 예전에 보면 라디오 방송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은 엽서 같은 거 보냈을 때 그걸 방송국에 보내면 방송국이 뭐 우편물로 넘쳐나겠죠. 그래서 어떤 우체국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 우편 사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으로 주소지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뭐 많은 다량의 어떤 우편물이 오면 그걸 갖다가 우리 뭐 자료에다 담아가지고 방송할 때 막 사연도 소개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우편물 사삼 우편물이 있다. 그리고 뭐 그 주소가 원래 본래 주소도 있지만 또 사삼 주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 물론 이제 뭐 사삼 번호만 사삼 주소만 적었다. 그럼 사삼 쪽에만 뭐 보내야 될 거고 그다음 본래 주소지에다 본래 주소지를 기재했다. 그럼 본래 주소지에 적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삼 우편물 교부 방법 관련해 가지고 자, 우편 사삼에 교부한 우편물은 운송편이나 수집편이 도착할 때마다 구분하여 어디 즉시 사삼에 투입하는 게 원칙이다. 그 사삼에 넣어 달라는 거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뭡니까? 사삼에 넣어 달라는 거라고 그렇게 공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발송 성인도 그 사삼 번호에 맞춰가지고 우리 주소를 기재를 했을 거고 다음 두 번째 등기 우편물이나 요금 수취인 부담 요금 미납 부족 우편물과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삼에 투입할 수 없을 우편물은 자 이를 따로 보관을 해두고 부가 취급 우편물 배달증이나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그 표차를 투입해 주자라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 사삼에 못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 국에서 넣고 가면 그런 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따로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 사삼 계약을 맺은 사람은 수시로 와서 그 사삼에 있는 우편물을 찾아갈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런 우편물이 왔다라는 거 그런 것들 표시하라는 겁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차를 투입하면 이 사삼 말고 다른 곳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나에게 온 어떤 우리에게 온 어떤 우편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삼 이용자가 사삼에서 안내 표차를 꺼내 창구에 제출하면 담당자는 이제 뭐다 따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을 내주고 그다음 등기 우편물을 내줄 때는 자 이런 것들 신분증 같은 거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뭐 다시 한 다음에 그 우편물을 전해줘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전자 서명 방식 뭐 그런 거 개인 휴대용 단말 PDA 아까 그게 PDA였습니다. PDA 뭐 등으로 어떤 수령인이 서명을 받고 배달 결과를 우편 물류 시스템에 등록하자. 자, 이거는 뭐 1년에 일반적인 과정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게 2번, 3번, 4번이라고 해서 뭐 제가 굵은 글씨로 좀 해놨는데 자, 이거 한번 꼭 좀 체크할게요. 자, 사삼 번호만 기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삼에다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삼에 정확하게 넣고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려주며 자, 근데 만약에 사삼에 좀 넣기 부적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냉동식품이라든지, 제가 뭐 예를 많이 넣은 게 김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따로 냉동 또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수취인에게 알려주라. 자,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4번 꼭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사삼번하고 주소가 함께 기록된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삼 주소하고 함께 기록된.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근데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자, 사삼. 번호도 적고 주소도 같이 적었어요. 자, 이게 end 둘 다 같이 적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사삼을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어디다 넣어달라는 게 어떤 그 사삼 이용 계약자의 원심 생각일까요? 당연하죠.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사삼에다가 넣어두다라는 그게 본심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자 일반 우편물이 아니라 뭐 등기 취급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때요? 어떤 정당한 수령인이 와서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디다가 자
주소지에 가서 그렇게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사서 넣을 수 있는 건 일반 우편물이고, 자, 국내 특급, 특별 송달, 보험 등기, 맞춤 계약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직접 수령자에게 전달해 줘라. 주소지 있는 주소지로 배달해서 그렇게 해 줘라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자, 요 사람이, 자, A라는 사람이, 자, A라는 사람의 주소지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3 계약을 체결했어요. 4.3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아, 우리 주소지에 넣지 말고 4.3에다 넣으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의사라고 했습니다. 다만, 뭐, 정말 내가 봐서 확인을 하고 또 사인을 해야 되는 것들은 어디에다가 직접 내가 수령할 수 있도록 주소지에 배달해달라는 게 이 사람의 의사.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자, 4.3 계약을 맺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지금 보면, 자, 4.3 번호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선 번호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 사람한테, 자, 이 사람이 지금 사삼이랑 주소 두 개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삼 번호랑 주소가 다 있으면 일반 우편물은 사삼에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자, 사삼 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주소지만 온리 기록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근데 함부로 이제 사삼에다 보내면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이 사람한테 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딱 보여줄 때는 어때요? 그러면 어때? 사삼에 그냥 투입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뭐 등기라든지 보험 지급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해라? 아, 이 경우는 주소만 적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소지에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 사삼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어떤 우편물이라도 우편 사삼 사용자에게 가는 우편물이 확실할 때에는 우편 사삼에 투입이 가능하다. 다만 아까 봤던 어떤 특급 우편이라든지 특별 송달,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 등기, 등기 소포 우편물. 자, 여기까지 좀 체크할게요. 등기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라? 사삼에 넣지 말고 주소지에 배달해라.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할게요. 요 단서. 다만, 자, 특급 우편이나 특별 송달,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 등기, 등기 소포 우편물은 사삼에 넣지 않고 주소지에 배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길 특급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용어가 나오면, 자,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한번 요 용어를 보시면서 요 관련되는 논점들이 머릿속에 툭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가지고는, 자, 나중에 돼서 그냥 나는 공부를 했다 뿐이지 소음이랑 이런 직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자, 앞에 나온 내용들, 아, 특급 우편? 아, 특별 송달이 뭐지? 민사소송법이 정한 어떤 뭐 관련되는 서류를 보내는 거, 뭐 보험 등기, 그다음 맞춤형 계약 등기,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갖다가 자 차긴 하셔야 되고 잘 기억이 안 되시면 그리고 앞에 한번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해독수가 늘게 되는 거고 복습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완전히 완주했을 때 정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주소지에다가 배달한다. 단 이길 특급은 제외한다라는 거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보관 우편물의 교부인데요. 자, 이것도 시험에 이게 두 번인가 나왔습니다. 두 번인가 나왔던 거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우리 교재로 보시는 분들 외가지고 기출문제, 그 이번에 제가 해설 다 달았거든요. 그 영어, 심지어 영까지 다 제가 해석하고 해가지고 달기도 달았는데, 거기, 해당되는 쪽수도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단거나라든지 그런 거 기출문제 여러분들 확인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 교재에다가 좀 체크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페이지, 그 해설에다가 페이지까지 다 달아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거기에 나오면 그 페이지 표시하시면서 이렇게 기출 표시를 갖다 하시면 나중에 책을 갖다가 반복해서 보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원래 보통 이제 모든 뭐 수험생들 마찬가지지만 그 기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게 그게 단군화의 가장 큰 기본이니까 그 기출 문제를 또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제가 문제집을 안 보고 교재만 봤을 때 아 이게 기출은 이런 식으로 됐지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게 낫지 그런 것도 체크하면 다음번에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좀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관 우편물 교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국에서 보관 교부할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는 해당 우편물에 도착 날짜 도장을 딱 날인하고 따로 보관을 한다. 다음 등기 취급한 우편물은 배달증의 조결안에 보관이라는 거 적고 그 다음에 수취인한테 줄 때까지 그냥 보관하면 된다.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우체국 보관에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그 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내어줄 때, 자,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냥 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본인인지 아니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 주고, 그 다음에 잘 줬다라는 것들, 배달 시스템에 등록하자라고 돼 있고, 자, 비번 꼭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자,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자, 숫자도 중요합니다. 우편물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우편물이, 자, 10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11일부터 계산을 해서 며칠까지? 10일. 10일. 요거 일단 중요합니다. 10일. 그 다음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30일. 그래서 총 며칠이다? 네, 40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알고 지나갈게요. 자,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취인이 정말 그 뭐, 오지 사는데, 자, 우편물 그 보관하고 있는 10일까지 와서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때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어때요? 30일 이내로 뭐 할 수 있다? 교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 원칙이 10일이고, 자, 이거는 뭐다? 연장. 그러니까 뭐, 그 수취인이 정당, 10일 내에 올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그래서 총 4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집배원 배달 전이거나 배달하지 못해 반송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이 수취인이 청구해서 상구 교부 가능하다. 우체국 입장에서는 고맙죠. 우리가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뭐 수취인이 와서 직접 수령하겠다는 건 고마우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뭐다? 창구해서 교부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취인이 창구해서 저 선박이나 등대로 그렇게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 창구해서 교부한다. 자, 선박 그리고 등대 그리고 창구해서 교부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동 우편함 배달이라고 되어 있냐. 자, 요거 좀 체크를 할게요. 이건 개념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교통이 불편한 도서, 섬, 그 다음에 농어촌, 그 다음에 공동생활 지역 중에서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자, 마을 공동 수취함. 자, 마을 공동 수취함. 자, 한번 여러분들 쓰고, 자, 요거를 갖다 그냥 여러분들, 개념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랑 구분하실 게,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편 사삼, 뭐 이런 것들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사삼이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마을 공동수취함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막 시골 같은 경우는 막 집이 곳곳에 떨어지잖아요. 특히 뭐 산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을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분 한 분마다 이렇게 배달 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예요? 마을 공동수취함 하나를 딱 설치를 해놓으면 이분들이 요 정도 이렇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와서 그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 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우편함에 우편물을 배달한다는 거 개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나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수취인과 대리 수령인의 신고를 통해서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회사 같은데 그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회사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수취인에게 정당한 수취인에게 우리가 지고 우리가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 그분들이 뭐 업무상 뭐 많은 또 외근도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업무하던 도중에 막 그 우편물 수령하고 특히 수령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나와서 막 사인하고 또 그분들도 찾아가서 준다는 건 번거롭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 동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분들 개인 그 회사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등기 우편물 같은 거를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어떤 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선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자 대리인을 그냥 선임하면 됩니다. 대리인.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뭐다? 정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대리인 수령한다. 다만 자 이건 좀 자 중요하네요.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대리인 수령인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 그냥 주소지 있잖아요. 그냥 배달하면 되는데 등기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등기는 뭐다? 정당한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고 거기다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소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처음 그쪽 이제 등기 주소지로 가지만 그게 안 된다. 그렇다고 이제 뭐 반송하기보다 두 번째는 만약에 정당한 대리인을 갖다 선임한 경우에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대리인한테 간다. 그러니까 바로 대리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뭐 해라? 먼저 정당한 수취인에게 그렇게 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배달이 안 되었을 경우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수취인 자체가 처음부터 뭡니까? 난 대리인에게 해달라고, 대리인에게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그럼 이건 적용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대리인에게 계속 그 적용을, 배달을 해가지고 대리인에게 그런 어떤 사인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리인 선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처음에 먼저 배달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부재 중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대리권을 줬으니까, 아니면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정당한 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보시면, 자, 수취인 장기 부재 시 우편물 배달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자, 우리 주소지, 예, 누가 있다? 동거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동거인에게도 배달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통보를 해주면 돼요. 자, 홍길동 씨, 홍길동 씨 부인인, 이름이 뭐, 자, 홍길려, 아, 부인, 괜찮아, 부인한테, 자, 부인한테 배달했습니다. 그 동거인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가족들 중에 한분 있다. 아니면 동거인이니까 꼭 가족 관계가 있지는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달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휴가 등으로 수취인에게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등기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배달할 수 있다. 그래서 동거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그 정당한 수령이 해야 되지만, 자,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동거인에게 배달해 줄수 있고, 그렇게 나중에 뭐 문제가 되면 알려주면 되는 거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수령하신 분들, 뭐 가끔 있으시지만, 그렇게 요즘 문자도 오고 하더라고요. 누구누구에게, 배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수취인이 장기 부재 신고서에 돌아올 날짜를 미리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미리 신고했다. 그러면 15일 이내면 뭐다? 돌아올 날짜에 그 다음날 와서 배달을 해주지만, 근데 15일 이후면 그냥 수취인 장기 부재 표시해가지고 반송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분들 보시면 등기 우편물. 그 일반 우편물이면 상관이 없죠. 그냥 그 주소지에다 그냥 꽂아놓은 그 배달해두면 되는 건데, 자, 등기 우편물이다. 근데 자, 이게 장기 부재. 장기 부재. 장기 부재. 오랫동안 집을 비웁니다. 그러면 이건 계신 곳까지 찾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장기 부재일게요. 만약에 동거인이 있다. 동거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거인에게 배달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자, 동거인 없이 이 경우. 자, 어쨌든, 동거인이 없고, 이렇게 배달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반송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 우편물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자, 미리, 나 장기 부재 신고를 한 거예요. 나 이때부터 언제까지, 자, 여기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 우편물, 우편물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장기 부재 신고를 했는데, 자, 그게 15일을 기준으로 딱 되어 있네. 15일 이내. 15일 이상이다. 그렇게 됐다. 그럼 15일 이내다 그러면 어때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아, 자, 저 13일 뒤에 돌아올 겁니다. 13일, 그 13일 이후에 돌아옵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 그럼 언제? 14일날. 그 다음날 배달을 해주면 되고, 근데 15일 이상 부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체국에서 그 오랫동안, 이 사람이 한 6개월 뒤에 돌아오겠다라고, 그럼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 그 다음날 배달해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뭘 해야 된다? 반송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취인 장기 부재로 표시해서 반송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 지금 정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요 보시면,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인데, 요것도 여러분들, 자, 기출됐더라고요. 자, 그럼 보시면, 수취인이 부재해서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때에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후 배달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요 배달해달라고 신청하면 당연히 뭐예요? 그럼 수취인 방문하지 않고 그냥,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다 배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이 중요합니다. 자, 특별 송달이나 보험 등기 같은 경우는 수취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필요한다. 이러면 뭐다?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인 우편물 보관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 각자 집에 무슨 우편물 보관함,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보낼 수 있겠지만, 자, 무인 우편물에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제가 집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좀 넣어주세요 하는 거.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수령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부재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우편물 보관함에 그냥 바로 배달하면 안 되고, 이 경우는 어떻게 해라? 그분하고 직접 아까처럼 그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수령을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그대로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 뭐 특별 송달이라든지 그 보험 등기 같은 그런 것들, 특별 취급을 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편법에서 좀 빠진 부분은 다 메꿨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공부가 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제가 미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저 오프라인에서 저기 그때도 질문도 나와서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기 페이지 여러분들 110페이지 그때 이거 온라인 강의도 제가 그때 좀 막 그냥 내용만 쭉 넘어갔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이번에 뭐 모든 영역이 자 출제 가능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또 국제 반신 우표권 요거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정리를 하시고, 요거 국제 반신 우표권 나오면 그냥 다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 11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혹시 기존 구교재라든지 뭐 다른 교재 가지고 계신 분도 자 국제 반신 우표권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좀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뭐 이 내용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제 반신 우표권이라는 것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취인에게 해신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자 해답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만신 우편 연합이 아니라 만국 우편 연합이죠. 만국 우편 연합 국제 사무국에서 발행하며 해운 국에 판매하고 국제 반신 우편권 한 장은 그 나라의 외국 발송 항공 보통 소장 자 최저 요금의 우표와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A 국가 B 국가 자 여기는 B 국가 C는 B 국가 국민이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자 A 국가에다가 자 뭘 부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관계되는 어떤 서류를 이렇게 발송을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사람이 A 국가에 나와 있는 학교에 다니던 사람이다, 아니면 뭐 졸업장이다, 아니면 성적 증명서다, 아니면 그 A 국가에서 뭐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서류가 뭐 이쪽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걸 수령해서 집으로 뭐 B 국가 우리 고국으로 오면 좋겠지만 그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갔다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비경제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A국가한테 A국가, 뭐 A국가에 D라고 할게요. A국가에 D 뭐 단체라고 할게요. D 단체 직원, 단체 직원. 요 사람 단체 직원이 D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그 학교에서 나왔던 뭐 성적 증명서라든지 졸업장이 필요하거든요. 왜? 여기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요게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온라인상으로 출력해도 뭐 일단 원본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증명 확인이 가능하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정말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성적 증명서라든지 졸업장을 좀 주세요. 나 여기서 취업을 해야 되니까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다른 나라 국민이 자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좀 보낼 테니까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친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걸 받아다가 자 원하시는 거 출력하고 말 뽑은 다음에 뭐 확인서 도장 같은 거 다 찍겠죠. 찍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우체국 가서 그걸 갖다가 발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일반 상식생활에서는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같은 경우 자 물론 이 사람 일이 그것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자 여기까지 우편 요금이 들 거 아닙니까? 발송하는데 우편 요금. 근데 이 발송하는 우편 요금을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이 단체에서 그것을 갖다 무상으로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쓰는 게 바로 여러분 말한다 국제 반신 우표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C라는 국민이 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자 국제 반신 우표권을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국제 반신 우표권을 갖다가 송부를 하면 여기서 뭐야?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제 반신 우표권을 보낼 테니까 요걸 우표랑 교환해가지고 거기서 뭐다? 그 우표를 갖다가 부착해가지고 여기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국제 반신 우표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여기서 이 사람한테 뭐랄까요? 돈을 갖다가 송금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제가 돈을, 자, 그 여기서 항공요금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로 우표 사서 해주십시오. 그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근데 그 뭐 물론 온라인 수수료라든지 뭐 그런 것도 문제 될 수도 있을 거고, 돈을 보낸다는 게 좀 정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국제 반신 우표권을 보내면 이제 그쪽에서 뭐 합니까? 국제 반신 우표권을 받아다가 그걸 갖다가 아까 있죠 국제 항공 그 최저 요금 관련되는 우표권이랑 바꿔서 그걸 갖다가 부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큰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수업용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조기 또 내용을 갖다 하나하나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암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자, 아까 보시면 국제 반신 우표권 개념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수취인에게 해신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수취인에게 수취인, 일단 이때 수취인이라는 것은 요 사람입니다. 일단, 자, 수취인, 이 사람한테 해신, 다시 돌려주는 것에, 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요금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자, 외국, 국제니까 외국으로부터 해답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그럼 국제 반신 우편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그럼 뭐 그림 같은 건 여러분들, 뭐, 그냥 필요 없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111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자, 이거 국제 반신 우편권은 발행 주체는 한 군데입니다. 어디? 만국 우편연합의 국제 사무국에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 자, 아까 UPU 국제 사무국에서 발행을 하고, 자, 그리고 판매는 누가 한다? 판매는 각국 회원, 회원국에서 그냥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원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도 이거 회원이니까 국제 반신 우편권, 자, 우리가 발행하는 건 아니고, 자, 국제 사무국에서 자, 발행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대신 우리 국민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럼 비국가에서 여기서 이렇게 했다니까 판매를 합니다. 그럼 판매를 했다? 그럼 여기다가 뭐 해줍니다? 언제 판매했다? 어디서? 대한민국 어디서 판매했다라는 거 그렇게 도장이 찍힙니다. 그래서 저기 그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예, 코리아라고 그렇게 도장이 찍힌 곳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 위에 거는 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자, 코리아라고 해서 그 판매한 그 우체국 그 딱 그 국가랑 이렇게 딱 판매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어요. 그럼 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다른 우표로 교환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판매 우리나라에서 한 매당 자, 얼마? 1,450원에 판매를 합니다. 얼마? 1,450원에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판매할 때는 자, 하등 날에 뭐에다 날짜 도장 빵 찍는다. 그 어디다가 앞면 왼쪽에 밑에다가 딱 도장을 찍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환은 자, 어떻게 한다?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 반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 보통소장의 어떤 사지역 20g 여금 800원인데 외국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산이 반대라 그러면 자, 이쪽 사람이 우리한테 보냈다. 그러면 국제 반신권 우표권을 받았으면 우리가 우표로 교환을 한다면 우리 얼마짜리? 800원짜리로 교환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국제항공 요금이 800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국제 반신 우표권을 여러 장 사서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한 10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얼마다? 이쪽에서 우리한테 뭐 국제 반신 우표권 10장을 보냈다? 그러면 얼마예요? 8,000원치 어떤 우표를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환을 그래서 비국가 우체국에서 국민한테 우리 씨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누구한테 A 국가에 가서 이걸 이제 송부를 하면은 뭐라 합니까? 요 D가 뭐라 합니까? 여기서 우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교환을 아셨죠? 그럼 얘가 교환을 했다. 그럼 교환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뭐라 합니까? 교환이라는 도장을 딱 찍습니다. 교환 알겠죠? 교환 그게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환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자, 비국가에서 판매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서 비국가 내에서 교환할 수는 없고 다른 국가로 가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 D가 A 국가에서 자 우리 국제 반신 우표권을 구입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저 C라는 사람한테 보냈다. 그러면 어디다? B한테라고 하는 거 B에는 우체국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체국에 가서 그것을 국제 항공 우표로 교환할 수 있다. 그때는 얼마 주겠다? 800원 좀 같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반신 우표권을 살 때는 1,450원. 갑자기 순간에 1,450원이고 외국에서 보낸 국제 반신 우표권을 우리가 국제항공 우편으로 바꿀 때는 얼마? 800원에 해당되는 어떤 우표와 바꿔준다. 당연히 우편 요금이 비싸면 여러 장의 국제 반신 우표권을 보내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반신권은
우표류엔 속하지만 뭐는 안 된다? 할인 판매는 안 된다라는 거. 자, 할인 판매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다량의 반신권을 갖다가 샀다? 그럼 이건 체크를 할게요. 정당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매를 초과해서 구입 요구했다라는 거. 하루에 그럼 30장 샀다? 살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장난을 조심해야 된다. 하루 30장 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20장, 20장. 하루에 20장을 초과해서 사용했다? 그럴 때는 뭐 해라? 너 어디에 쓸 건지. 그러니까 어떤 신청 확인서를 갖다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다. 즉 정당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에 판매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표하고 교환할 때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라는 거. 다시 안면일 때 절차 판매할 때 그 도장 탁 찍고 그다음에 그 다국에 가서 교환할 때도 도장 탁 찍고 그 뒷면에는 뭐가 있다 어떤 유효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급제 반신 우표권 자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딱 찍었어. 자 그럼 급제 반신 우표권의 의미 아시겠죠? 자 우리가 수취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우리가 다시 회신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편리한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취인에게 어떤 우편 요금에 부담을 지우지 않냐고 그 수취인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제도다라는 거 보고 자, 발행처는 어디다? 국제 UPO의 국제 사무국에서 발행을 하고 각 회원국에서 판매한다. 그럼 각 회원국의 국민들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어떤 우체국 같은 데서 그 국제 반신권을 자 구매를 하면 됩니다. 구매를 하면 뭘 해준다? 자 우리나라는 자 얼마에 구매를 한답니까? 1,450원에 팝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장당 1,450원을 주고 사면 되고 우편 요금이 만약에 15,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제 반신권 몇 장이 필요합니까? 11장이 필요하겠죠. 이런 케이스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판매하면 나중에 도장을 팡 찍고 그 다음에 반신 우편권을 보내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자국의 우체국에서 그 우표와 교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교환한 다음에 이 사람이 부탁했던 어떤 소류를 보내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쪽에서 국제 반신권 우편권을 보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받아다가 자 우체국에 교환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800원 항공 요금 관련해서 800원 가치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국제 반신권은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샀으면 타국 외국에서 교환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교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우표에 속하지만 할인 판매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한 번에 팔 때는 자 한 번에 구매할 때는 물론 구매의 어떤 액수의 제한은 없지만 최소한 뭐다 하루에 20매를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아니고 뭡니까 너 어디다 쓸 건데 그 정당한 어떤 사용 여부 확인한 후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것을 판매한다. 그래서 하루 20매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 20매, 30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25장 사려고 했다? 그럼 별도 확인서가 필요하고 15장 사려고 그러면 정당한 사용 여부를 묻는 어떤 별도의 확인서, 신청서가 필요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봐두시고 자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우편법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뭐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그 좀 많이 죄송하고 자 우편법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 물론 금융 파트도 이제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되겠지만 그 우편법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이게 하나하나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그 암기도 잘 되고 아우 나 이거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편법 공부하시다 또 뒤에 금융 파트 또 공부하시면 당연히 앞에 거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을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건데 그 반복을 할 때는 좀 더 빠르게 속독을 좀 하시면 됩니다. 속독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좀 가급적이면 좀 체크 같은 거 그런 거 좀 해두시고 그리고 또 문제 같은 거라니 그런 거 좀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분은 그 어려운 거를 자꾸 해낸다고 하는데 저는 그 쉬운 것조차도 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죄송스러운데 자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지고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저 강의 찍으러 제가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오거든요. 2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오는데 아무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편법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오프라인 분들한테도 그 수업이 이제 어느 또 끝날 때쯤이면 제가 그 비슷한 것들끼리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청구 기한 같은 경우 뭐 손해배상, 손실보상이라든지 뭐 여러 청구 기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나라들도 지난번에 모의고사 쳤을 때 등장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뭐
나라들 그런 것도 정리하고 했었는데, 그 여러분들 어쨌든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뭐에 꽂혀가지고 그 파트가 나왔을 때 그냥 맞출 수 있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나중에 그게 여러 과목이랑 섞여가지고, 그리고 한 번에 하루에, 그 당일날, 그 한 번에 빠른 시간에 시험 치다 보면 그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그렇게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우편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금융적 상식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혹시나 뭐 빠뜨린 부분이나 아니면 그좀뭐 질문 들어오는 부분 관련해서 다시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저기 우편법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보충 수업을 찍게 해서, 정말 보충 수업을 이렇게 찍어서 듣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금융상품 파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